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위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1년에 딱 중간에 서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복된 우리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생각해보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절기를 우리가 덜 지키게 되는데 절기 때가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매년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 개인으로 그 절기를 어떻게 적용해 살아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이 절기에 대해서 그냥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이때는 성회로 공포해야 된다.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절기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그 절기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절기는 율법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대대로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아무한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23장 3절에 보니까요, 레위기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자, 이 절기를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 안식일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회의 날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자, 이 절기들을 설명하면서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쉴 이 안식의 규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절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갈 삶의 리듬이 이 절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나온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의 절기 나오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칠대 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50년 동안에 사이클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매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로 표현된 하나님의 귀한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흐름 가운데 살아왔고 매년 주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자기 삶의 주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절기들은 언제 주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주어진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방법들을 거기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자,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적인 수단, 절기를 잘 지켜라. 때마다 있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느껴라. 그것이었고요. 또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그때 거기서 성막을 지었죠. 그러면서 이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너희 사는 삶의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거기 하나님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쁠 때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적 수단인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또 시내산 아래에서 주어진 또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게 뭡니까? 절기를 지키며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 당시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 지금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일상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늘 적용하며 사는 것, 그럴 때에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광야의 캠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거기서 선포되었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품격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만든 절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날짜와 규정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 절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광야에서 이것을 공포하셨죠. 레위기 23장 44절을 보니까요, 모세는 이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성막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그렇고요, 모두 모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기로 결단해라. 그래서 모두가 지키기로 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만드신 이 모든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에요. 이 절기는 그럼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이 절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절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레위기 22장 30일 32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여기서 보니까요, 나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또 32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죠. 아까 말했던 성막도 율법도 절기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은총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범위가 점점 넓혀집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한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언약의 대상이 되었는데, 우린 믿음으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함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우리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이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담겨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아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이 일곱 절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 일곱 절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곱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에 두셨지만 지금 광야에서 살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서 농경사회 속에서 살 때에 거기서 농사 지으며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경사회를 전제로 주어진 겁니다.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유월절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때는 대개 보면 보리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순절쯤 되면 밀을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때쯤 되면은요 과일과 밭의 소산을 추수할 때가 됩니다. 일곱 절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농사력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농사를 짓고 결실을 얻을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절기는요 1년 단위로 미시적으로 보면은 농사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은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들이 과거 역사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민족의 나라의 기원을 보면 이 광야를 떠올리게 되는데 제일 첫 절기인 유월절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그때를 상징하잖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로서 재앙에서 면제시키시고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또 중간인 오순절에는요 어떤 때를 기억하냐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때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셨구나. 초막절은요 자 장막절이라고는 초막절, 뭐 수장절 여러 이름이지만 이 절기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그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농사와 연관된과 동시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관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중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것이 이 절기들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도록 역사 속에서 일하신 주님을 떠올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 배경 속에서 보면은요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서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생각하는 오순절 이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구약적인 의미의 세계가 바뀌어지고 신약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곳곳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 하나님 일하시는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 시대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모든 곡식 거두어들이는 초막절, 장막절 이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갈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언제나 종말적 신앙이 돼야 돼요. 끝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거둘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집중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요 이 절기들을 살펴보면은 당장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억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일이 기억나고 무엇보다도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이 절기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그 인생의 유월절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사명 받아서 내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는 겁니다. 떠도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주복할 사람들이 그 얘기했지만 요즘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 너무 속도를 중시해서 빨리만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 생각하게 됩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빨리 가려고 하다 어떻게 됩니까? 큰 물결 만나면요 파손되기도 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세월호 사건 때 보면은요 급속한 변침이,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급속히 바꾸다가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서 넘어진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도와 방향 전환을 적절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전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계속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월절이 필요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고 거기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에 내 인생에 BC와 AD가 나눠짐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개인의 역사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은요 교회의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택하셔서 일하시면 그 민족의 운명, 명운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절기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나의 축제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절기 역사 중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맥주절 말 그 뜻대로 하면 보리추수의 절기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오순절 혹은 저기 그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는 보리보다는 실제는 미래 수확을 하는 절기였어요. 보리추수는요 오히려 유월절 때쯤에 보리추수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쯤에는 미래 추수를 했습니다. 초여름의 첫 수확물이 밀이죠.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조금 그보다 더 뒤거든요. 좀 성경을 좀 아시고 그런 분들은 살짝 의아함이 있을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나주 추수 감사주고 사이에 있는데 이게 좀 뭐 안 맞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주일이 벌써 한 달 전에 지나갔잖아요. 그때가 이 성경으로 하면은 그때가 오순절의 기간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그때 미래 추수가 이루어졌거든요. 아, 그럼 말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면요 말부터 생각하면 맥주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아이 그때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용어 자체가 한문투잖아요. 맥이 보리맥자인데 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어요. 밀가루 하면 옛날에 소맥분 그랬잖아요. 밀가루는 소맥입니다. 그럼 대맥은 뭐예요? 예,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주의 맥자는 둘 다 쓰이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오순절 때 이걸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농사적 정황 속에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할 때가 이때쯤, 보리 추수가 이때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좀 늦춰서 맥주절을 지킨 거예요. 성경의 시기와는 조금 달리했습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해야지 왜 그럽니까? 그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가 좀 거리가 멀고 FTA 체결돼서 세계 각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이 농사의 흐름과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과거 이 맥주절을 지키던 당시에 맥주감사주일은 어마어마한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로 제 전에 보릿고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가을에 추수의 풍성함을 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쯤 새로운 곡식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춘궁기 보릿고개를 보냈지요. 제가 신방하면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대저서부터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봤지요. 증상을 얘기해줘요.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하고 몸이 붓기 시작하면 살쪄서가 아니라 배고픔은 몸이 붓는답니다.
헛배불러 배가 땡땡 나오고 그때쯤 되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죽는대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 그렇게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 살던 분인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죽을 고비 가운데 배고파 죽을 고비 있다가 보리를 거두어서 풍성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는가. 죽음을 이기고서 이제 다시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력과 그러니까 그 유대의 농사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사력에 따라서 이때를 추수감사주일로 한 거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겪어내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실에 예배를 맥주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로 만든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11월에 우리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 선교사들이 만드는 미국의 정황에 맞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은 추석 때쯤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 그 나라의 농사 풍토 여기 따라 맞춰서 조절된 것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절기, 그 중에 3대 절기의 정신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절기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도록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초여름에 첫 수확을 다 거둬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때가 이제 첫 이삭의 절기부터 칠주를 지나서 오순절, 이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밀을 추수를 다 끝났습니다. 초여름의 첫 열매예요. 또 보면 교회 역사상 그 성경 역사상으로 그날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주셨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 다윗이 태어나고 죽은 때가 이때다. 그런까지 덧붙여 갖고 절기를 지킨 거예요. 우리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나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어요. 16장 10절에 보면은요, 자원하는 예물을 주 앞에 같이 드리고, 그게 나와 있죠. 정한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 내 마음의 기쁨, 소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요, 너와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가 함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며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칠칠절 오순절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신약적 의미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까지 보면은요, 이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부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바람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보면요,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현장에서 그들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알려진 여러 종족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나의 삶을 전환하면 우리의 삶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보면 그래요. 나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한 바퀴 빵 돌아오면 바로 내 주변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끝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향의 동심원을 점점 넓혀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OMS에서 다섯 개국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수님들 와갖고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열방에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대만에서도 와갖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렸었잖아요. 또 필리핀에 있는 친구도 얼마 후에 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열리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뛸 때에 열방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역사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다 보면 분명히 열매를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합니다.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뜻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서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전환점은요,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결단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형성됩니다. 올 한 해도 딱 중간에 섰죠. 올해 여러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겠지만 한 해의 중간에 서서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면서 혹시 방향이 달라졌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올 후반부의 계획을 주 안에서 다 세우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길을 걸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역사에 동참하여서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